지금 시각 9시 3분이고요. 오늘 첫 출격이네요. 이제 더 이상 승스텝이 아닌 승패드로 출격합니다. 오,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천천히 합시다. 가자, 오케이. 본인 이렇게 위에다 올려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앵콜 하는 거 없나요? 저는 이게 안 잠겨지더라고요. 아직 어려워요, 푸는 거. 다른 거는 나름 좀 적응이 됐는데, 한 콜이 끝났는데 지금 시각이 9시 23분이네요. 한 콜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아, 이거 맨날 안 하네. 오르막도 문제 없지? 좀 가격만 괜찮으면은 자꾸 뭐 하고 싶은데, 지금 가격 좋은 것도 별로 없고 콜도 별로 주변이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여기를 좀 빠르게 빠져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이제 대리하는 거는 거의 한 두 달 만에 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와, 좋다. 저는 지금 집 근처로 와가지고, 원래 오늘은 동네 위주로 콜을 탈 생각이었는데 금액이 좀 괜찮은 게 보여가지고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 콜 하나 잡았습니다. 기흥 쪽 가는 거 같고요. 도착해서 뭐 지하철 타고 복귀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번 콜을 또 한번 더 노려보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고객님, 저 지금 도착했는데 혹시... 아,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무겁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여기 나갈 때만 창문 잠깐 열게요. 네.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오케이. 있냐? 어, 있긴 있네, 콜이. 전동. 자, 이거를 일단 해봅시다. 아, 나 여기서 이게 안 되네. 이게 뭐예요, 단지? 킥보드예요. 와, 이거 킥보드가. 차는요? 차는? 무슨 차요? 차는 차 몰고 오신 거 아니야? 아니요, 저 대리하고 이거 온 거예요. 아, 대리기사가 이렇게 좋은 거 같아야 돼요? 제가 역대 보고 중에 역대급이래요. 역대급. 아, 진짜요? 사장님 몇 킬로까지 잡아? 콜 잡을 때. 저요? 저는 마지노선이 한 5킬로긴 하는데 5킬로 잘 안 잡아요. 사실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보통 한 2, 3킬로 안에 움직이고. 3킬로 만만하지 뭐.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이고요. 흥덕 쪽에서 고객님이 내리셔가지고 뭐 저한테는 좀 더 이득이긴 하는데, 고색동 가는 게 있긴 있는데 13,000원짜리는 못 탈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최저 단가는 좀 지키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뭐 라이딩 하면은 20, 30분 안에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천천히 이동하면서 저는 콜이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콜 정도는 타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여기 온 거고요. 승패드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목청동 가는 게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이건 제휴콜이네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콜을 잡고 이동하고 있는데
킥보드를 타고 있거든요. 혹시 트렁크에 실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오목천동 가는 거 23,000원짜리 콜인데 포인트 콜이니까 한 1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거 마지막 콜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세 콜까지 타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사실 단가 자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뭐 제 기준에서 여기서 오목천동은 2만원만 넘어가면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야, 스팅어는 또 처음이네. 아닌가, 해봤나? 기억이 안 나네. 골목 나갈 때만 창문 잠깐만 열게요, 저. 네. 접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좀 번거로움이 있고 기존의 순수택보다 약간 무겁기도 하니까 그것만 빼면 뭐 다 괜찮긴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적응해야 되는 문제죠, 사실. 근데 확실히 승차감은 기존의 승차대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오늘은 3콜까지만 타는 걸로 하고요.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확실히 킥보드 타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게 신세계라고 할까요? 출구 어딨노?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열어. 좀 쫄았다. 일단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저는. 네, 승리추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이고요. 집 근처로 왔네요. 오늘은 3콜 탔고 금액은 72,000원 정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운행한 거에 비해서는 좀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배텐을 들으면서 대리를 했더니 뭐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첫 출격이었던 저의 승패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접는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앞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카카오가 굉장히 빅엿을 또 날렸던데 포인트 콜로 바뀐 이후 단가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수원도. 근데 뭐 거기서 내가 타고 싶은 뭐 내 기준의 단가의 콜을 잡아가지고 타면 뭐 그냥 스트레스 덜 받는 것 같고요. 물론 똥콜도 많아지고 약간 좀 힘들어지긴 했지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승수탭 대신 이 승패드로 대리하는 모습을 종종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구매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구매한 거니까 영상을 보시더라도 매출이 좀 잘 못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